494페이지에 폰 방식의 파일 업로드 하고 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일 했던 겁니다. 그냥 계속 이제 해왔던 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그 제라 컨트롤러 밑에 뭐 업로드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src 메인에 자바, org 제라의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뉴에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세요. 클래스 이름은 업로드 컨트롤러입니다. 업로드 컨트롤러입니다. 됐으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시고요. 자, 어노테이션부터 골뱅이 얘가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라고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로고 찍을 거예요. 골뱅이 로고 포제이. 그다음에 됐습니다. 이제 쓸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핑 같은 거 있으면은 더쓸수 있는데 매핑은 이제 그냥 메소드에다가 사용하시는 걸로 쓸 거예요. 되시겠죠? 쓸 겁니다. 그럼 메소드 실행할 메소드를 만듭니다. 폼 태그에 해당되는 걸 만드셔야 되고요. 퍼블리 쓰시고 보이드니까 그 URL에 JSP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런 얘기죠. URL에 JSP 정보가 담겨 있다.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업로드 폼이라고 썼네요. 그래서 업로드 폼에라 되는 폼을 만드는 업로드 폼 FRM 폼 괄호 열고 중괄호 열고 엔터 썼습니다. 내용은 로그 한개 찍었고요. 로그.info 인포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업로드 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라고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 폼이라고 써주세요. 업로드 폼이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쓰셨고 이제 어노테이션 붙입니다. 얘를 실행하려면 URL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골뱅이 쓰시고요. get 방식으로 넘길 거라서 get 매핑, 주소 써가지고 이제 그 보이게 합니다. get 매핑이라고 쓰시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상답을 찍으시고요. 슬래시 업로드 폼이라고 쓰세요. 자, .jsp가 없죠? 점두 이런 게 없습니다. 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요 자체가 JSP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요게 리턴 되는 거죠. 이 문자열이 그 JSP를 사용하기 위한 리턴이 되는 정보로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리턴 보이드죠. 다른 정보는 없고요. 그 URL 자체가 이제 현재 그 그냥 JSP를 찾아가는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드 쓴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폼 태그는 여기 업로드 폼 .jsp를 어디다 만들어요? 뷰스 아래다 만들어야 한다. 웹다시 아래 밑에 뷰스 아래다가 여기다가 바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시고요. 저희가 JSP 파일을 만듭니다. 어더 누르시고요. 누르세요. 그리고 웹에 JSP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JSP 파일 이름은 여기 써져 있는 그 겟매핑 오른쪽에 가로 갖고 사이에 써져 있는 것처럼 업로드 폼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폼 .jsp 엔터 치세요. 되시겠죠? 쓰시고요. 여기다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할 거다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이제 파일 업로드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일 업로드 뭐로 쓸게요? 파일 업로드입니다. 이건 테스팅용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그렇게 아주 정성 들여서 하진 않았어요. 파일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바디 부분에다가 바디 폼을 만들고요. 자, 폼 태그를 만들어서 폼을 만드세요. 폼 액션은 업로드 폼 액션이라고 썼네요. 업로드 폼폼 액션 동작을 시키자라고 쓰셨고요. 그다음 메소드는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이 돼요. get 방식이 아니고요. 포스트 방식으로 쓰셔야 합니다. 쓰셨고요. 그다음에 ENC 타입 붙여야 된다. 그래서 ENC 타입은 멀티 파트 슬래시 폼 다시 데이터라고 써야 된다. 데이터라고 쓰셔야 합니다. 자, 요 사이에 이제 파일 타입의 인풋 태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인풋 태그를 만들면 버튼을 이용해서 전송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인풋 태그를 여기 폼 태그 사이에다가 인풋 태그를 먼저 만듭니다. 인풋 태그. 인풋 태그의 타입이 반드시 파일이 된다. 파일로 만드십니다. 네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네임 넘어갈 때 네임이 중요합니다. 이꼴로 선택을 찍으시고요. 업로드 파일이라고 썼다. 업로드 파일 써서 이제 넘깁니다. 받을 때 멀티파트 네임이나 아니면 파람에 해당되는 파라미터에 쓰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업로드 파일에 써주셔야 되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승인을 뭘 붙였냐면 멀티풀이라고 썼어요. 멀티풀. 이렇게 멀티풀이라고 썼는데 멀티풀 쓴 거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가지고 인풋 태그 한 개를 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 때 저렇게 이제 멀티풀이라고 붙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제 버튼 태그를 이용해서 넘기시면 되죠. 전송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서브잇이라고 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버튼 태그 만들었고요. 버튼 태그 타입은 서브잇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서브 밑에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됐으면 EX05를 돌릴 서버를 만듭니다. 서버스 가셔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해 주세요. 뉴해 주시고 서버 만드세요. 서버는 톰캣 서버고요. 톰캣 이름 뭐 add test add location 여기다가 이제 EX05를 위해서 만든 서버이다. next 눌러주시고요. 프로젝트도 역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EX05를 선택해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됐으면 finish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요. EX05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이제 서버 설정을 하셔야겠죠. 포트 번호 80이고요. 타임아웃 집어줍니다. 타임아웃도 그렇게 그 설정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잡아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185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고요. 맨 아래 모듈스 가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이제 슬래시 잡아주는 거죠. 패스를 슬래시로 잡아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저장해주세요. 자, 서버 만들었고 서버 설정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요. 됐으면 이제 URL 매핑되는 컨트롤러 업로드 해서 이렇게 업로드 폼이라고 쓰면 폼 태그가 나와야 됩니다. 그 서버를 돌립니다. 서버 EX05를 위한 EX04는 서버랑 상관이 없었고요. 05를 그래서 서버는 04를 안 만들었는데 04는 서버랑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고요. 스타트에서 이제 05를 스타트를 시킵니다. 그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요. 지금 이제 매핑되는 것도 슬래시하고 업로드 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핑되는 거를 확인하고요. 일단 여기 맵드라고 써서 이제 매핑, 갭매핑이 되는데 슬래시가 있고 슬래시 업로드 폼이 있죠. 이 방식으로 브라우저 여시고요. 자, 브라우저를 엽니다. 브라우저 여시고 로컬호스트 슬래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폼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고요. 파일 선택을 보시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하셔서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때 지금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서 쓰실 때 이미지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10개를 누르면 파일 4개가 선택이 됐다. 이게 이제 멀티플이라는 뜻이에요. 멀티플. 그래서 태그에다가 저희가 HTML 태그입니다. HTML 태그에다가 input 태그를 만들면서 BR 태그 한 개 넣어줘야 되겠네요. 비알 태그는 안 넣어도 되긴 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는데 멀티플이라는 그 속성을 지정을 하시면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안 보던 게 한 개 나왔는데 그 멀티플이에요. 멀티플은 이제 여러 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받을 때도 어레이리스트나 아니면 배열로 받아야 되겠죠. 여러 개가 넘어가니까 어레이리스트나 배열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된다. 되셨나요?
넘기는 게 여러 개잖아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넘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받을 때도 얘기해요. 지금 이제 컨트롤러에서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어레이 리스트나 받을 때 리스트나 아니면은 배열로 받으면 됩니다. 배열로 받는다.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그렇고요. 이제 멀티플이 없으면 그냥 이제 그 변수를 그냥 써서 받으시면 돼요. 멀티플이 한 개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리스트나 배열로 받아서 처리를 하시는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정합니다. 위치는 이제 그 교재에서는 업로드 위치에다가 저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업로드에 보시면 파일 폴더가 몇 개 있죠. 템프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폴더라는 게 더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업로드 밑에 뭐 이미지 또는 업로드 밑에 뭐 이렇게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이제 오른쪽, 물론 이제 폴더가 없으면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써가지고 만약에 폴더가 존재하냐 물어봐서 폴더가 없으면 만들자 이런 코딩을 간단하게 짜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폴더를 안 만들고도 해결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대답도 안 하고 거의 좀비 모드, 너무 좀비 모드인데. 업로드 컨트롤러입니다. 업로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데이터 받는 쪽에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선택해서 파일을 선택하는 이제 폼이죠. 그래서 업로드 폼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 처리를 이제 여기다 하는 거죠. 업로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퍼블릭 쓰시고, 퍼블릭 써주시고요. 지금 교재 컨트롤러 하는 교재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에 업로드 액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 폼, 여기서는 메소드 이름은 업로드 폼 포스트라고 썼고요. 보이드, 리턴 타입 보이드, JSP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업로드 보이드로 썼고요. 이름이 업로드, 메소드 이름이 업로드 폼 포스트 이렇게 써놨네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넘어온다. 작성을 해놓고요. 이런 것도 이제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름도. 그리고 이제 타입이 뭐라고요? 멀티 파트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멀티 파트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터페이스고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의 멀티 파트입니다. 멀티 파트 파일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엔터 저거 쓰시고요. 데이터가 몇 개? 여러 개. 그러니까 배열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뭐라고 쓴다? 예, 업로드 이 폼에서 쓴 거하고 똑같다 쓴다. 업로드 파일이라고 쓴다. 아시겠죠? 네임 업로드 파일이라고 쓴다. 이렇게 작성해서 업로드 파일이라고 쓴다. 되셨나요? 네. 여기서 S 붙이려면 여기서도 S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서도 S를 붙여줘서 사용을 해야 돼요. 업로드 파일스 이렇게 붙이면 여기도 파일스를 붙여줘서 똑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콤마 쓰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뭔가 메시지나 이런 걸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해요. 모델에 모델을 한 개 더 넣어주시고요. 모델 변수하게 잡아주세요. 중얼하고 중얼하고 오리엔테이션 붙입니다. 반드시 포스트 방식이 되니까 골뱅이 포스트 매핑 쓰시고요. 가를 갈았고 정답을 찍으시고 슬래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업로드 폼에서 썼던 거 액션 썼던 거 업로드 폼 액션이라고 쓰시는 거죠. 업로드 폼 액션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면 업로드 폼 액션이라고 들어온다면 이쪽으로 와서 실행을 해주세요. 처음 파일 여기다가 해서 첨부 파일 된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고요. 지원 사용합니다. 그 저장하는 위치를 잡을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 위치를 잡을 거고요. 폴더 위치는 저희는 C드라이브 밑에다가 썼어요. 스트링 썼고요. 업로드 업
업로드 폴더 썼네요. 폴더 업로드 폴더 입고도 쌍더별 찍었고요. C 드라이브 밑에 C 드라이브 땡땡 역슬래시를 두 그 역슬래시를 두 개를 썼어요. 두 개를 쓴 이유는 자바에서 문자 역슬래시 두 개가 한 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역슬래시에는 줄바꿈하는 특수 문자죠.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쓰는 순간 뒤에 있는 글자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 한 개의 특수 문자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그냥 쓸 때는 역슬래시 두 개를 써라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업로드라고 썼고요. 업로드라고 썼는데 저희는 업로드 말고 여기다가 이제 파일 또는 이미지 뭐 이미지를 올릴 거니까 이미지 폴더를 한 개 더 집어넣어 줄게요. 집어넣습니다. 되시겠죠? 네. 집어넣고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를 파일 객체로 만들어서 얘 폴더가 있냐? 폴더가 없으면 오류가 납니다. 오류. 요거 폴더 위치는 이제 서버 바뀝니다. 서버랑 상관이 없는 위치입니다.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직접 URL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URL로 하면 그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서버 쪽으로 올린 다음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서버 쪽에는 컨트롤러니까 컨트롤러가 자바예요. 자바. 자바에서 파일 객체로 만든 다음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파일 단위로 불러와서 넘겨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자, 폴더가 없으면 오류가 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처리해주자. 저는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객체하게 만드시고요. 파일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자바의 파일 쓰십니다. 파일 객체 쓰시고요. 여기에 이제 뭐 폴더 이렇게 쓰시고 equal로 쓰신 다음에 new 파일 이렇게 해서 new 파일을 합니다. new 파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셔서 그 스트링 패스 네임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 저희는 업로드 폴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if 문장에 붙입니다. if 이제 폴더가 없으면 폴더 점 쓰시면 폴더에 exists 뭐 이렇게 쓰시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요. 존재하면 이런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느낌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느낌표. 그러면 이제 폴더 점 쓰시면 이제 그 저희가 만들 때 쓰는 게 뭐 mkdir 이런 게 있습니다. dir은 그 맨 최상위에 건 요까지 업로드까지는 있어야 되고 이미지만 만든다. 이게 mkdir이고요. 그 업로드도 만들고 이미지도 만든다. 이게 mkdirs입니다. 그래서 mkdirs를 실행을 해라.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시겠죠? 네. 그러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폴더가 없더라도 만들어 버려요. 아시겠죠? 만들어서 폴더가 이제 요거 실행을 하면 폴더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요거 이제 그 서버건 다시 돌렸을 거고요. 이제 저희가 파일 업로드를 시키면 이쪽 URL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폴더가 생겨요. 파일 업로드는 실제적으로 실행되진 않습니다. 한번 이제 그 브라우저 여시고요. 브라우저 파일 업로드하는 브라우저를 여세요.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폴더 여세요. 폴더 업로드 폴더를 엽니다. 업로드 폴더 열어놨죠?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되어 있는 거를 서밋을 이용해서 파일은 선택해도 되고 안 선택해도 됩니다. 서밋을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뭐 찾을 수 없대요.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지금 폴더가 생겼죠? 생겼는데 찾을 수 없는 게 JSP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URL은 같고 이미지는 생겼다. 이미지라는 폴더는 생겼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없으면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파일 업로드 자체가 원래 파일 객체를 가지고 쓰는 거라서 이 파일 객체를 잘 다뤄서 이제 쓰셔야 돼요. 파일 업로드를 하려면 파일 객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많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잘 알고 하시면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 밑으로 그 교재에는 없는데 요거 한 개 넣어놨어요. 아시겠죠?
해놨고 지금 이제 폴더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폴더 만드세요. 뭐 이렇게 썼습니다. 서버랑은 상관이 없어요. URL로 직접 연결을 못해요. URL로 직접 연결을 하려면 이제 이게 URL과 상관이 없죠. 그 URL 올라간 파일, 업로드된 파일은 URL로 직접 연결이 안 된다. 연결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버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설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서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라고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쪽에 위에 업로드 프레임이나 다운로드 프레임을 잘 짜셔야 돼요. 짜셔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든다. 자, 이렇게 해서 한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파일은 폴더가 잘 생기는 거 확인하셨고요. 이제 업로드만 시키면 되죠.